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갤럭시 노트 10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갤럭시 노트 10으로 핸드폰을 질러봤습니다. 박스부터 아주 검정스럽게 검정색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심플하게 깍돼 있고 박스 뒷면에는 갤럭시 노트의 간략한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와, 엄청 좋은데요? 와, 장난 아니다. 되게 얇고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그리고 이걸 또 열면 아댑터와 이어폰이 보이네요. 일반 전선 이어폰처럼 생긴 AKG와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C타입으로 되어있고 아댑터가 들어있고 이건 뭐야? 펜 여분과 함께 집게가 들어있네요. 젠더도 들어있고요. 삼성 젠더. 이게 뭐죠? 투명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케이스 사기 전까지는 이걸 써야겠군요. 그리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 데이터 이동하는 방법,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뭐 설명서가 뭐 이렇게 짧아. 갤럭시 노트 10 구성품 생각보다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외형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카메라가 있네요. 되게 생뚱 사용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쪽에 있는 종료 버튼이 없습니다. 종료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요거는 볼륨 버튼이고요. 밑에는 역시 갤럭시 펜 이렇게 수납이 이렇게 있고 딱딱거리네요. 너무 좋아. 타입 젠더가 있고 특이한 거는 여기 있던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폰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핸드폰 액정에 이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 용품을 사기 전까지 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갤럭시 10과 갤럭시 노트 9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갤럭시 노트 10인데 크기가 더 작아 보이죠? 하지만 액정 화면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베젤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과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 10의 경우가 확실히 베젤이 얇고 화면도 꽉 차 있어서 더 시원하고 큼직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수화기 듣는 부분은 어디서 듣는 거야? 손이 작기 때문에 이 갤럭시 10 크기가 아주 손에 딱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립감 되게 좋은데요? 자,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게임 성능은 어떤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신폰이니까 렉 없겠지? 시연은 그래픽, 울트라 고화질, 울트라 된 건가? 시작. 오, 일단은 렉은 없는 것 같아요. 점프. 이건 뭐야? 아직까지는 렉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래픽 좋은데? 좋아 좋아, 가자.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게임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 사람이랑 싸울 때 렉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좋아 좋아, 게임 성능 좋아. 근데 내 실력이 안 좋아. 오, 뭐야, 잡았어. 잡았다. 렉 하나도 없어. 완전 좋아. 렉 하나도 없는데? 오, 카메라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와, 카메라 대박인데? 와, 카메라 화질 되게 좋은데요? 오, 확실히 최신 핸드폰이라서 그런지 카메라 성능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장난 아닌데? 카메라 성능은 확실히 노트 9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트 10 한번 알아봤는데 결론 정말 잘 나왔고 정말 마음에 든다. 살 수 있으면 사자.